퐁신퐁신. 더티 초코가 왜 더티 초코인지 제 마음대로 판단한 결과 먹을 때 너무 더티해져요. 맞아요. 이거 연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소금이. 세들러하우스는 이 크로플 맛집으로 어떻게 유명해졌냐 하면 다비치 강민경님께서 크로플이 정말 맛있다. 안녕하세요. 먹어보고 대신 리뷰해드리는 하얀 채달입니다. 오늘은 서울 가로수길 유명 빵집 세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노티드 도넛이고요. 두 번째는 아워 베이커리. 세 번째는 세들러하우스입니다. 세 빵집 모두 요즘 엄청 핫한 빵집들인데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 분점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맛보실 수 있는 빵집들이랍니다. 바로 먹어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노티드 도넛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표정이 트레이드마크예요. 노티드는 정말 정말 유명한 빵집이라서 요즘 모든 지점이 다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노티드든 가면 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게 서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본점인 노티드 청담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딱 한 번 먹어봤는데요. 그때 맛이 기억이 날라 말라 해서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는 우유 생크림 도넛, 클래식 바닐라 크림 도넛, 초코 푸딩 도넛, 카야 버터 도넛입니다. 카야즈를 좋아해서 정말 제 취향이 그대로 도넛입니다. 저는 초코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먹어봅시다.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퐁신퐁신. 누구나 다 아는 커스터드 크림 맛인데 빵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부드럽다. 다음은 카야 버터와 초코 푸딩.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네, 드세요. 하얏트 속에 달면서 약간 고구마 맛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맛이 느낌이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 초콜릿. 보여주려는데 너무 조금 그래서 보여줬다. 여기 위에 첫입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얏트의 달달함이랑 버터의 약간 달콤 느끼한 맛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제일 맛이 딱 나는데? 전 초코 더프라 다음에 가면 이거 또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노티드에는 초코 관련 도넛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텔라랑 초코 푸딩 도넛이 있어요. 앞에 있던 분이 초코 푸딩 도넛 언제냐고 계속 하시길래 이거 유명인가? 먹어본 결과 노티드 도넛에서 뽑은 1위는 카야 버터! 여러분들도 시그니처 메뉴들을 먹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아서 한번 사본 게 정말 맛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온 거 말고도 얼그레이, 민트초코 등 다양한 도넛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껏 즐겨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빵집은 아워 베이커리입니다. 이거는 아워 큐브, 들여먹는 무화과 잼이고요. 이거는 더티 초코, 엄청 유명하죠? 아워 베이커리 대표 메뉴. 이거는 빨미카레입니다. 아워 베이커리에서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친구가 바로 이 빨미카레예요. 빨미카레. 이게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기대를 해보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워 큐브를 먼저 먹어볼게요. 특이해요. 좀 먹어보고. 이게 뭐지? 맛있는데? 뭔가 생각보다 약간 딸기잼 같은데 좀 달고 톡 씹히고 좀 굉장히 반편? 비파 먹듯이 야. 원래 식빵 먹을 때 빵 끝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겉이 아주 맛있어요. 클래식한 플레인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식사용이나 끼니 때울 때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잼들도 많이 있었나요? 살구잼은 아워 식빵이랑 같이 전시되어 있고 얘는 이거랑 되어 있길래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티 초코! 이 아워가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초코빵 덕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가장 유명한 빵입니다. 비슷한 비주얼이 저번에 먹었던 훨씬 더 달고 씁쓸한 맛이 있는데 초코 스틱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다. 먹지 않아도 따가워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버티 초코가 왜 버티 초코인지 제 마음대로 판단한 결과 먹을 때 너무 버티해져요. 맞아요. 이거 연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이. 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단 초코빵보다 진짜 초코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먹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큰 충격이야. 아니, 못 웃겠다. 적당히 달달하고 씁쓸한 맛이 있어가지고 제 스타일. 옳다고 해서 붙였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제 아워베이커리 원픽을 소개해드리죠. 사람들은 엄마 손파이에 빼빼로바라고 많이 놀리기는 하지만 이게 호불호 없이 제일 인기 있는 메뉴더라고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애가 드시면 좋았는데 눈에 띄는 애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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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진정했어요. 간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아워베이커리는 빵 나오는 테이블을 항상 공개했습니다. 대문에도 대문짝하게 들어오시나요? 가로수길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시로 빵이 나와요. 빵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들려서 사드세요. 꼭 드세요. 아워베이커리에서 가장 맛있었던 빵은 빨미카레! 와! 아, 저 이런 식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고요. 저 이제 빵순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빵순이 세계로. 아, 진짜 빵은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생각날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두 개씩 사서 집 가는 게 다 먹어요. 그리고 더티초코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 드셔보시면 안 될 만큼 맛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은 꼭 드시기. 근데 숨어서 벌어져도 되는 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빵집은 세들러 하우스입니다. 지금 와플 세트로 플레인 2개, 치즈, 바질이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와플 3개 사는 것보다 이렇게 4개 사는 게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플레인 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들러 하우스는 이 크로플 맛집으로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다비치의 강민경님께서 크로플이 정말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크로플이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세들러 하우스거든요. 해보겠습니다. 크로와상을 와플처럼 만든 건데 뭐가 맛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질입니다. 이게 눈길을 찍었는데 원래는 그 자리에 바로 먹으면 눈물이 제가 빵순이라서 크로플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항상 약간 아 여긴 눈이죠 이런 맛. 살짝 달짝지근한 크로플? 입에 넣으면 이게 한겹한겹 다 느껴져요. 다음은 치즈! 짭짤하다. 약간 단단해요. 지금 단짠단짠. 진짜 맛있는데 크로플은 바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 얘 원래 맛을 아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단 거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강추. 마지막으로 먹을 것은 바질 크로플. 이거는 팬들이 진짜 많아요. 식어도 맛있는 맛. 안에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는 건가요? 그치, 약간 달사? 바질 향이 진짜 센 편이에요. 원래 세들러 하우스에는 콘 크로플도 유명한데요. 1인당 한 개 주문할 수 있는 시크릿 메뉴. 마지막으로 세들러 하우스 최종 1위는 바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맛있는 게 이거였어요. 제 1위는 플레인 크로플입니다. 막 먹으면 진짜 팝콘 같은 맛이 나요. 바삭바삭하면서 막 엄청 달은 카라멜 맛이 나서 또 생각나고 눈물 나고 먹고 싶고 그런 맛이에요. 자, 이렇게 가로수길에서 유명한 빵집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가로수길 빵집의 최종 1위는 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 아오이 빨미카레. 축하드립니다. 저는 페스츄리 같은 파삭파삭 샤르륵샤르륵 그런 식감을 좋아해가지고 저에게는 가장 맛있었던 빵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초코 덕후거든요. 제작님의 선택은?
세델라 하우스의 페이크로플. 아, 그 향수에 조소되는 제가 뭘 진짜 좋아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오르고, 줄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좀 다쳐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시 생기는 맛이었어. 굿. 오늘 이렇게 유명한 가로수길 빵집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맛있고 너무 즐거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맛있어 보이시나요?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금. 그...